과감한 컬러 조합으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4 울트라 삼성 닷컴 삼성 강남 전용 컬러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색상이 가장 예쁜지 여러분들도 순위를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1등은 티타늄 블루 색상입니다. 티타늄 블루 색상은 은은한 파스텔 톤의 블루 색상과 테두리는 블랙 계열의 프레임으로 완벽한 투톤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트한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후면의 블루는 하늘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프레임 그리고 카메라 렌즈 부분에는 블랙 계열의 색상을 적용해서 대비되는 컬러 조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는 블랙 프레임으로 되었기 때문에 깔끔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후면 완전히 다른 색상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2등은 티타늄 그린 색상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후면은 그린, 테두리 프레임을 블랙 계열의 프레임을 통해서 완벽한 투톤의 개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린 컬러 같은 경우는 봄빛이 느껴지는 은은한 파스텔 톤의 컬러로 화사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카메라 렌즈 영역, 그리고 테두리 프레임 블랙 계열로 되어 있어서 대비되는 컬러 조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는 테두리 프레임은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3등은 티타늄 오렌지 색상입니다. 티타늄 오렌지 색상은 다른 색상보다 확실히 과감한 컬러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후면은 진한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고 측면 프레임은 샴페인 골드처럼 약간 골드빛이 느껴지는 매트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과감한 컬러 조합으로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성 있는 색상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도 이 테두리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투톤의 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색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